오늘은 동파이프 밴딩기를 소개를 할게요. 이 크로스 보호형 밴딩인데요. 제가 항상 좀 비싸고 좋은 제품들만 소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가성비가 좋은 모델들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이고 제가 좀 테스트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크로스보우 타입이라고 하는데 석궁 타입이죠. 석궁 타입, 한국말로 해석하면 석궁 모양을 해서 석궁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쳇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조금씩 전진을 하고 다 쓰고 제껴주면 다시 내려오고, 15mm 배관을 우선 테스트 삼아서 밴딩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 이름이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 뭔가 이름을 좀 정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반대로 꽂았습니다. 밴딩기가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에요. 에어컨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설치 품질이 꽤 괜찮아지죠. 자, 여기 이렇게 꽂아주면 밴딩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밴딩하고 싶은 부위를 가운데에 가게 해놓고 90도 직각으로 밴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미리 조금 잡아 놓은 다음에 집어넣어서 밴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이 특이한 게 밴딩 각도가 몇 도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일단 90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제 눈에는 90도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90도라고 표시된 게 뭔가 좀 이상하네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90도. 희한하네요. 지금 이 각도는 이미 이제 90도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아, 그렇네요. 요 위에 있는 게 90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인가 봐요. 요 중간에 있는 거는, 아마도 리버스 밴딩을 할 때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90도에서 한 칸 더 내려온 것 같고, 제가 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주고, 예, 90도보다 조금 더 꺾였죠.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그러면 90도만 한번 꺾어 볼게요. 이 밴딩각과 밴딩각 사이에 최소 거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밴딩기를 사용하실 때 그걸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90도라고 표시가 됐으니까 그만 꺾고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90도 맞네요. 위쪽에 있는 각도 표시기가 90도를 표시하면 정방향 밴딩 시 90도가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역방향,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정면에다가 놓고 구부리면 우리 쪽으로 벌어지는 각도로 밴딩이 되겠죠. 근데 요런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는 각으로 밴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답터가 있습니다. 리버스 아답터라고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밴딩을 하니까 이제 리버스 아답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협소한 공간에서는요 밴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각도만으로는. 그래서 반대쪽 각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활용도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주 드문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기 세트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회사 제품들은 이 리버스 밴딩이 포함이 안 된 상태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추가로 따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리버스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게 처음에 되게 궁금하고 사용이 어려웠어요. 근데 한두 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먼저 아답터를 이쪽에 장착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요 홀더라고 뭐 홀더 맞나요? 얘를 이 위쪽에다 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밀고 나가도록 배관을 그렇게 설치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가 꽂아주고. 잘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고 고정하고. 그러면 여기에 아까 이 바를 이런 식으로 밴딩 하려고 하는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오도록 해서 장착을 하면 되죠. 그럼 이 상태로 밴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올려주면 위로 올라가면서 밴딩이 되죠. 90도가 한 칸만 더 올라가면 이제 90도겠죠? 이번에는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에서 한 칸이 모자라는 상태가 90도네요. 이제는 한번 빼볼게요. 네, 직각으로 밴딩이 됐습니다. 조금 부족한데 한 번 더 해도 되고 뭐 덜 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면 되니까. 근데 보통 현장에서 사용해보면 90도보다 조금 더해서 약간 피거나 해서 조절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밴딩 품질을 보면 굴곡이 조금 생기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크로스보우 타입 밴딩기는 이런 굴곡이 다 생기게 돼 있고요. 전혀 안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관은 좀 두꺼운 티슈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두꺼운 티슈의 배관에는 이런 굴곡이 잘 생기지 않아요. 이 제품은 특징이 16에 5짜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16에 5 배관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 들어있고, 보통은 이렇게 양방향 타입으로 된 애들은 요거 하나만 들어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83짜리하고 41짜리 용도로 쓸 수 있는 요 고정바가 하나 더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사이즈가 8분의 7인치까지 가능합니다. 22mm 배관까지 가능한 거고, 그 밑으로 19mm, 15mm가 있죠. 알록달록하면서 금속이에요. 이거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도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 요거는 좀 아쉬운 점인데 배관의 사이즈가 여기에 표시가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뭐 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확한 정식 명칭이 없는 거라 나와 있지도 않고, 요 안쪽에 조그맣게 8분의 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 배관 사이즈를 아예 알아볼 수 없으니까, 많이 사용을 하면 색깔이 익숙해지니까 그냥 보지 않고도 알 수는 있겠죠. 이게 인터넷에서 최저가 찾아보면 한 2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품질 또한 고가 제품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 사용해 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하나쯤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유용하게 써먹기 때문에 하나씩 장만해서 설치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